안녕하세요. 까망필입니다. 클라리넷 수리점에 방문을 하게 되면 키밸런스 혹은 조율이라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들을 수가 있는데요. 키밸런스 수리라는 것은 클라리넷 키가 비틀어진 것을 바로 잡는 수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키밸런스 수리를 할 때 조율도 같이 하는 경우가 많고요. 까망필이에게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클라리넷 수리는 언제 해야 하나요? 또는 키밸런스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 까망피리의 레슨 경험을 토대로 보면 키밸런스의 문제 때문에 스퀵, 그러니까 삑사리가 나는 분들이 은근히 많으시거든요. 저에게 레슨을 받으시는 분들은 당연히 제가 재빨리 파악하고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스노우뮤직으로 수리를 보내지만 카페나 동호회, 유튜브를 통해서 독학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되면 키밸런스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스퀵의 이유를 본인의 실력 탓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꽤 있어요. 열심히 연습하시지만 나아지지는 않고 스퀵 때문에 클라리넷이 재미가 없어지고 지쳐버리시는 안타까운 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그럼 키밸런스의 문제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지금 한번 알아볼게요. 먼저 설명에 앞서서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은 전문적인 진단이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간단히 체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아마도 양손으로 운지하는 이음역, 시나 도, 음이 어느 순간부터 한 번에 잘 나지 않거나 시도를 연주할 때 힘으로 키를 꽉 눌러야 소리가 나는 분들에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겁니다. 혹은 나도 모르게 키를 세게 누르고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이 체크 방법으로 키밸런스가 틀어졌는지 완벽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일종의 민간요법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알려드린 방법으로도 확인하기가 어렵다면 꼭 악기 수리 전문점을 찾아가서 확인해보세요. 사실 제가 알려드릴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먼저 윗관부터 볼까요? 윗관을 이렇게 보시면 앞면에 손가락으로 막는 구멍들이 보이시죠? 그 위에는 키들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손가락으로 이음역 도를 가볍게 잡으시고 요 위쪽에 패드 부분을 톡톡톡톡 이렇게 한번 쳐보세요. 주의하실 점은 절대로 강하게 꽉 누르시면 안 되고 패드가 다칠 정도로만 살포시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체크해야 됩니다. 악기가 정상적인 상태라면 키를 살포시 약하게 눌러도 패드가 뜨는 일이 없는데요. 키밸런스가 틀어진 경우에는 이리 도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톡톡톡 치면 유격과 움직임이 느껴지실 거예요. 유격이 있다면 위쪽 구멍이 잘 막아지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이런 현상이 발현되는 이유가 뭘까요? 모든 기계가 그렇듯이 사용하는 순간 고장이 시작되거든요. 링이 있는 키를 강하게 누르다 보면은 링은 그 자리에 있고 이 패드만 점점 이렇게 들려 올라가게 됩니다. 저 역시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지만 아마추어의 경우 손에 힘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프로 연주자에 비해서 금방 키가 비틀어지게 됩니다. 그만큼 아마추어에겐 키밸런스를 조정해야 되는 시기가 상대적으로 빨리 도래하게 되는 거죠. 이제 아랫관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방법은 동일합니다. 오른손으로 구멍 3개를 손으로 다 막은 상태에서 제일 위쪽에 있는 요 패드 있는 부분 요 부분을 톡톡톡톡 쳐보면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아랫관에서는 한 가지 더 체크할 부분이 있어요. 저음 미를 연주할 때 사용하는 이 키를 가볍게 누른 상태에서 B키, 이 B키와 연결된 패드를 이렇게 톡톡톡톡 눌러보시면 됩니다. 여기 움직이시는 거 보이시죠? 여기 움직이는 게 이 패드와 연결이 돼 있는 건데 자, B를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톡톡톡톡 눌러서 똑같은 방법으로 체크해 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지금 알려드린 방법이 키밸런스가 틀어졌는지 체크하는 100% 가장 확실한 방법은 아니에요. 가장 손쉽고 간단하게 자가 체크를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이렇게 자가 체크를 하고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도 이음역,
시도를 연주할 때 스퀵이 난다면 운지할 때 손가락이 정확하게 구멍을 막고 있지 않거나 양쪽 네 번째 손가락이 운지할 때 이탈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손가락이 동시다발적으로 정확한 타이밍에 운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도 아니라면 악기에 다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악기 문제가 아닌 이상 앞서 운지에 관한 문제는 라시 프로젝트 강의를 보시면서 연습하시면 아마 해결에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키밸런스의 문제를 가장 확실하게 찾아내는 방법은 악기사에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점검하는 방법이겠죠. 이번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